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7월에 우리가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같이 합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진짜 대통령 할 생각이 있으면 현장에 가야죠. 부장지만 그렇게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예, 두 주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 자서전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월 초에 퇴임 이후에 종종 메시지를 내오던 윤석열 전 총장이 다음 달 중에 직접 쓴 책을 출간할 것으로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예, 사실상의 정치활동 선언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 좀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 윤석열을 벗을 수 있을까? 장혜철 변호사님, 실제로 다음 달에 자서전을 낸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측근을 자처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서전을 낸다는 것도 저는 아직 100% 팩트로 받아들이긴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나름대로 취재해본 결과로는 자서전 낼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그룹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자서전을 추진하고 있고 출판사와 대화를 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확실하게 그래 나 책 내겠다 이런 확답을 하진 않았다고 저의 취재 결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6월에 윤 전 총장이 자서전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언론이나 대중에 노출되는 빈도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문드문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6월이 되면 이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내기 전부터도 전문가들을 만난 이런 정책 행보나 언론의 윤석열 전 총장이 누구를 만났다,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활동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주변 측근 그룹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서로 이 자서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6월 안에 뭔가 정치 선언이나 입당 선언, 대선 도전 선언을 하진 않겠지만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행보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면은 상당히 넓어질 것이다. 그런 관측을 하는 건 틀린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서전을 윤 전 총장이 진짜 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병진 의원님. 여기 보도를 보면 이미 출판사까지 정해진 것으로 안다. 다만 출판 기념회 같은 행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진짜 자서를 낸다면 보통의 정치인들과의 그 절차가 신호탄이 똑같다. 비슷하다. 그럼 윤 전 총장이 자서전 낸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중요한 일이죠. 정치인 같은 경우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국가 비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국민들이라든지 또 국회의원 또 정책 관료들이 이 알고 대비를 한다. 또 거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또 거기에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상호 간에 이렇게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책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아까 장혜찬 평론가님 말대로 낼지 안 낼지 저도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없는데 예. 내게 된다면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 안철수 대표가 그랬던가 하여간 누군가 그 재정교수 어떤 교수가 물어보고 이게 답변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면. 안철수 대표일 겁니다. 안철수 예. 대표였던가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게 책 쓸 시간이 없으면 그런 식의 어떤 문답으로라도 대략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생각의 흐름이나 방향 같은 거라도 그걸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소신이나 철학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 이도훈 의원님. 네. 여기는 또 다른 언론 보도를 저희가 종합해봤을 때 윤 전 총장도 더는 숨바꼭질하듯 숨어 지내는 것을 그만하고 싶다고 했다. 뭐 진위 여부는 좀 더 살펴보더라도 일단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딛는 거에 대해서 그 시점은 좀 다가오는 듯합니다. 우선 그 책부터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서전이요? 예, 예. 윤 총장은 책을 안 낼 겁니다. 다만 그 윤 총장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윤 총장에 관한 책을 주변에서 지금 한 두세 권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뭐 와전된 것 같고 윤 전 총장은 그 아마도 책을 내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굉장히 구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할 얘기가 있으면 국민들 만나서 직접 얘기하겠다. 내 방식대로.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는 게 아니라 언제든 시점이 되면
카메라 앞에, 기자들 앞에, 국민 앞에 서가지고, 국민 여러분, 제가 그 검찰총장으로 일해왔는데, 이제 정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래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같이 하겠습니다. 아, 그 얘기를, 국민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숨바꼭질 하듯이 숨고 싶지 않다. 아, 윤석열은 숨은 적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공부했고, 그동안에 안보와 경제 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한 바퀴는 돌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있고, 또 주변에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크고 작은 가건물 같은 그 조직들이 조금씩 그 실체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도 뭐 그렇게 그 저 뭐 어려움은 없겠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야당에 또 뭐 여당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인용한 보도 내용과 여기 계신 분들이 취재한 내용이 가끔 부딪힐 때가 있는데 글쎄요. 자서전 진짜 내는지 안 내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관옥 교수님. 네. 더는 숨바꼭질하듯 숨어지대는 것을 그만하고 싶다고 했다. 이 말 이후에 다음 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실제로 윤 전 총장이 후임 검찰총장이 오기도 전에 행보를 하는 건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도리가 아니더라고, 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김오수 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본인도 전면에 등장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뭐 이해를 못하겠어요. 검찰총장하고 본인이 정치 선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힘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는 안 된다. 그 이후에 본인의 선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약간의 피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 사실상 빨리 나와서 우리는 검증도 하고 직접 질문도 해보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예. 이렇게 이유 저유 돼가면서 늦는다는 거는 유권자들의 검증권을 사실은 제약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예컨대 뭐 안철수 전 대표는 3개월 전에 뭐 출마 선언을 했다. 제가 12년도에 다시 돌아가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봄부터 무슨 생각해가지고 책이 나왔고 그건 본인이 쓴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생각.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논란도 검증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공개 행보를 하니까 지금 아예 공개 행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사실상 취재도 못하고 내용이 뭔지. 저는 그래서 본인의 정치의 상을 아직 못 찾았나. 본인의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직 못 찾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빨리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계신 김관옥 교수님 말고도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연 이낙연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에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권에 앞서가는 주자는 빨리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뭔가 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분명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장지만 그래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 지금 민주당의 대권주자의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이 뭔가 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이 대표님도 저 말씀 안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배로 보나 정치 경륜으로 보나 사실은 이 대표님이 훨씬 더 경륜도 풍부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조금 느긋한 자세로 계시면 좀 더 대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굳이 저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본인이 쫓기고 있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 때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항해서 수사를 대차게 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수사를 대차게 했었기 때문에 그 내심에 어떤 강단을 본 거거든요. 네. 그렇지. 그 내심의 강단이 저 정도면 대한민국의 지도자 리더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 불굴의 의지 같은 것이 있겠구나. 윤 전 총장에게. 네.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윤 전 총장을 보고 있는 것이지 아까 그 지금 뭐
저 이재명 지사 얘기한 것처럼 아니 가령 뭐 구체적인 어떤 이 행정의 디테일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윤 총장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보면. 근데 아니, 많이 알 수도 있죠. 글쎄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예. 국회의원 하기 전과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보나 이 지식 습득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현장 행정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검찰에 있는가하고 행정 일선에 있는가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이게 이제 본인들 민주당에서 이게 본선거 후보로 결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또 이 뭐 움직이고 이러면 그때부터 검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뭐 얘기 안 한다고 보채는 것이 본인들이 굳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보면. 알겠습니다. 네, 장해찬 변호사님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볼 텐데요. 실제로 추세를 좀 보면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윤 전 총장의 추세만 봤을 때 실제로 조금은 주춤한 거 아닌가 그리고 두 여당 후보의 기세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닌가 추세를 보면 그런 흐름은 읽힙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이 사퇴했던 3월이 최고점이고 지금 두 달이 지나 5월인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4% 정도 떨어졌고요. 이 4% 정도 떨어진 게 이재명 지사에게 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겹치는 부분은 무엇이냐? 기성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거죠. 이런 겹치는 지지층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를테면 자맹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지사에게 옮겨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취재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지지율 떨어지는 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설령 지금보다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도 급하게 서둘러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일단 한번 행보를 시작하게 되면 거의 매일 쉴 틈 없는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이 죽음의 레이스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이 준비라든가 전문가들의 풀이라든가 인재풀, 조직 이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다져두겠다는 입장이고 육상에서 우리가 오버페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초반에 속도를 너무 내면 완주할 즈음에는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서 결승선을 늦게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오버페이스에 해당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의 선거에서 야권 주자들의 그런 행보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버페이스 하지 않겠다. 충분히 여름 이후에 또 6월부터는 행보를 조금 더 많이 하기 시작했을 때 떨어진 지지율은 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예. 여론조사 한번 짧게 다시 볼까요? 제가 애초에는 오차범위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차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선다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긴 자맥을 두고 여러 설왕설래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추세를 두고 야당의 원로도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들어왔냐도 공부한다. 뭐 전명인가 전문가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해갖고는 지지도가 떨어지죠. 현장에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민심을 제대로하고 국가의 전망을 설계를 해야지. 아니,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대통령 시험 봐도 뽑지 뭘 선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나는 지금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예. 앞서 장해찬 변호사님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 이도훈 의원님. 네. 이재호 전 의원은 현장 찾아다녀라. 대통령은 시험 쳐서 되는 게 아니다. 뭐 여당 의원과 비슷한 비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얘기고 그 맞는 얘기예요. 그저께 그 조선일보에 그 저런 내용의 이제 칼럼이 하나 실렸고 어제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에 저런 내용의 칼럼이 실렸는데 어제 아침에 중앙일보에 나온 칼럼은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썼는데 아 저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아, 윤석열 전 총장한테 뭐 애정을 갖고 썼다는 약간 그 느낌이 아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 정치라는 거는 그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특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내 한 몸 바쳐서 이 나라 진짜 산업화하겠다. 김영삼 김대중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 한번 민주화 한번 해보겠다. 노무현 정말 특권 없는 사회 한번 만들어보겠다. 저는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뭘 위해서 정치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윤석열도 정치하겠다면 도대체 뭘 위해서 정치하는지는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 앞에. 예. 지금 대체로 보면은 좀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그다음에 청년이한 사회 만들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정치 보복 끊어서 좀 통합의 사회 만들겠다. 대체로 뭐 이런 정도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그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정책이라고 할까요? 수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갖춘 다음에 비로소 국민들과 소통해서 설득하고 뜻을 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더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고 어느 순간 나오게 되면은 뭐 열심히 소통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숨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송영길 현 대표는 한 진보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이게 좀 정치권에서 뜨거웠었습니다. 김가룡 교수님. 네. 윤 전 총장 측은 이렇게 미리 예고하는 거 보면 볼품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고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해 여러 힘을 심어주고 있는 듯한 정진석 의원은 캐캐묵은 공작의 맛이라고 했어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파일을 모으고 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보 단체 앞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편끼리 이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 문제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위상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민주당의 당 대표입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모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럼 그냥 오픈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뭔가 뭐 위협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예. 것들은 저는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직접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본인이 실질적인 어떤 검증을 받는 과정이 전개된다면 이런 얘기도 사실 불필요한 거죠. 예. 윤 전 총장이 정말 첫 단추로 자서전을 낼지 여당 의원들의 견제도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